후회하는데. 재윤 씨! 일단 여러분 먼저 인사를 드리고 노래를 한번 부르고 제가 불을 켜겠습니다. 일단 너무 긴장되는데요.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지금부터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판타지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생일 브이앱하러 왔는데 일단 노래 한 소절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래 한 소절 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긴장되네요 여러분. 오케이, 갈게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이 노래 아니... 잠시만요. 그럼 잠깐만요. 여기요. 축하합니다. 아, 이것도 아닌데. 생일 축하송 이렇게 없나요?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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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한디 진짜 이거 네가 좋아하는 반주야. 프리스타일 느낌 해봐. 생일 축하 나랑 같이 불까? 뭘 봐? 아니, 같이 불까? 아니야, 형. 같이 불자. 난 너랑 같이 불고 싶은데. 아니야. 일단 와줘서 고마워. 불어 불어 빨리. 오케이. 여러분, 저 너무 지금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케이. Yes.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28. 28세. 아, 맞긴 맞는데. 무튼 Let's get it.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제가 그 브이앱 킬라고 지금 왔는데 휘영이가 또 와줬네요 여러분. 머리가 맛있겠다 케이크. 아까 티도 안 냈었거든요 휘영이가 자기 뭐 오는지. 커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커팅하자 여러분. 그 빼? 뺄까? 뺄까? 아 이거 불을 안 붙였구나. 괜찮아. 하나 둘 셋 하면 되잖아.
하나 같이 떼자. 제발 그냥 혼자 떼. 이런 거 의미부여하지 마. 아니 빨리 떼고 커팅하면 되잖아. 아니 그니까 같이 떼자 이거. 아니 그니까 왜 같이 떼냐고 이거를. 아 헛 나는 같이 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생일이니까. 하나 둘 셋. 아 이거를 같이.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영균이. 아니 아 잡아봐 커팅을 아 잡아봐 같이, 같이 이런 거. 자, 아 갈게요. 하나 둘 셋. 그치 아 끝까지 해봐 좀. 하나 둘 셋. 오케이 생일 축하해. 잘했어요. 일단 판타지 여러분 오늘 우리 휘영이가 또 아까 저희 아까 낮에 연습이 있어서 가지고 그 얘는 또 같이 살잖아요. 티를 안 내길래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아 제 알았으면 삐졌을 거지. 아니 올 것 같은데 라는 느낌. 거짓말 하면 알았으면 삐졌을 거잖아.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 혜영아? 왜? 생일이라서. 아 그럼 좋아야지. 어 진짜 여러분 아 일단 먼저 이거는 제가 그 휘영이의 휘영이가 저를 또 좋아하는 마음을 또 판타지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뭔 얘기하려고? 아니 그 휘영이가 불과 24시간 하고 조금 전이죠 더 이제 같이 운동을 하고 집을 가고 있었어요 숙소를. 근데 저 이제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림이 딸랑 울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영균이에요. 그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얘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택시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옆자리에. 근데 옆에 있는데 굳이 그걸 그 톡으로 보내더라고요. 그게 평소에 제가 갖고 싶어 했던 에어팟을 우리 휘영이가 선물해줬습니다. Let's go!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휘영이가. 내가 내년 생일에는 더 휘영이 생일 신경 쓸게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거 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만들게. 아니 아무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정이 안 돼요? 쓸까요? 그리고 또 나 이건 진짜 진지한 건데 김희영 이 시대의 로맨티스트 왜? 카메라가 안 돼? 아니 각도가 정확하지가 않죠.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올릴까? 내리면 안 돼, 올려야 돼. 됐어? 어, 지금 괜찮은데? 됐다, 일로 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휘영이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휘영이가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제 얼굴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저희 또 SF9 멤버들이 진짜 다들 축하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난 어? 아! 스페셜 게스트. 어 불 꺼졌어. 예! 아니 제가 왜 알고 있었어? 어 아니 야 너 몰랐잖아. 어! 아 이거 내가 BGM 깔고 들어오는 내가 나온다. 아 안돼 안돼 형. 아니 안돼 형 눈치 없다고 욕 먹어 이러면은. 아니 내 생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형 내가 여기 안. 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니 아 뭐야. 불러 같이 부르자. 아,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아, 잘 왔어. 아니, 어, 네. 어, 너 왜 이렇게 크냐? 아, 커도 돼. 아니 근데 뭔 얘기하고 있었냐, 형이? 어, 그냥 축하한다고 뭐 하고. 어. 아니 어. 내가 그 멤버들이 축하를 너무 많이. 어, 맞아, 제가 불 좀 켜주세요. 야, 여기 조명도 좋네. 축하를 너무 많이 해줬다고 그랬고. 아, 아, 아. 이거. 둘 다 약간 모자 위에 쓰니까. 어, 나가 맞출게. 너 약간 그거 같다. 검정 콩알. 검정 콩알? 어. 검정 콩알한테 한번 찔려 볼 테야. 야, 너 방송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원래 귀엽지. 아니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 그, 어제 나는 그 팬분들한테 너무 너무 감동했어. 팬분들이 진짜 엄청 많은 걸 어, 해주셨잖아. 너무 축하도 너무 많이 해주셨고. 아니 얼마 전에 또 집 가는데 재현이 형 생일 전이었거든? 어, 어. 근데 이제 우리 집 갈 때 이제 압구정 로데오를 이렇게 지나잖아. 어. 근데 재현이 형이 보이는 거야 내 시야에. 어 맞아 맞아. 재현이 형 분명히 같이 차에 타고 있는데 저기 또 다른 재현이 형이 있어. 아 그 팬분들이 이렇게 또 해주신 어. 것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야 재현이 형 슈퍼스타라고. 그 근데 요즘 폼이 좀 많이 올라오면 나 좀 부담스러워. 근데 요즘 숙소 있을 때 말 걸기가 좀 어려워 이제. 나 오늘도 뭔 소리야. 나 근데 오늘도 인사 뭐야? 야! 덮친다고! 야 너 왜 왔어? 아니 이거 아 진짜? 아니 얘는 왜 왔어? 아니 내가 원래 나 오는 거였어. 왜? 내 이렇게 네 명이 모여도 되나? 괜찮지? 어, 어 괜찮대. 상관없죠? 아, 네, 그런 거. 우리는 어, 타오셨다. 오, 오. 형, 팀장님, 팀장님. 우리는 스태프 가족이야. 팬 마케팅 팀장님 오셨어요. 아, 재현이 형, 지금 어. 이거 쓰는 거야? 어. 아, 미안. 아, 미안. 뭔데? 아니, 그, 아, 그 이거 써. 태형이랑 영균이가 서운할 수도 있겠어. 태형이랑 태양이가 맥이잖아. 그래. 아, 아. 맥. 아, 아 나는 아. 체리 립밤 쓰는데. 야 근데 왜 우리 안 줘? 입에. 아 그. 발라?
나 바르지 그럼 안 발라? 나 맥 옛날에 썼어. 야 주호 립스틱 맨날 바르고 다니는 거 몰라? 립스틱이라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 립스틱 프린스라고 선물했어. 아, 바르는 건 바르는 건데 동생 그거 하는데 좀 사줘. 지금 딴 얘기. 아이, 아 미안. 아니 마주치라. 아 형 씻고 왔구나. 아, 아니 나 밑에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8시 9분에 시작한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8시에 여기 먼저 왔거든? 아 형이 여기 왔었어? 형이 왔는데 부인은 시작을 안 한 거야. 물어보니까 8시 9분에 시작한대. 아 진짜? 그래서 아 왜 이렇게 더듬어 형 진짜. 아 왜 이렇게 맘 줘.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라 그래. 왜 이렇게 맘 줘. 근데 나 잠깐 나 V에 지금 모니터를 봤는데 그거래 벌써 어.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졌대 지금 우리 V앱으로. 진짜로? 아 그 갑자기 부르고 싶다. 떠들썩해졌다니까. 뭐뭐뭐 I believe in your mind. 야 오늘 노래도 그래 형 내가 틀어줄게. 벌써 1년? 어 벌써 두 벌써 재윤이 형 생일이 1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 생일인데요 그래. 어 그러네 1년 만에 돌아온 거야 생일이. 아니 지금 기분 좋긴 그래. 하겠다 그지. 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살아있음인가 싶어. 아니 좀 뭐 뭐 치킨 이런 것도 시켜서 먹지. 그래 우리 피자랑 뭐랑 시켜 먹지. 크로플 오일. 아니 치킨 어제 먹었잖아. 크로플 오일. 크로플 오일. 나 아는 팀원들 같이 따라 불렀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안 불? 아 거기만 부르고 싶어? 아니 아니 아니. 너와 기념일마다 슬픔은 나를 찾아와 처음 사랑 고백하면서 내 수줍음과 우리 첫 만남을 지나가고 너의 생일에 눈물의 케이크 동물 겨우 너 축하해.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아, 나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야 근데 아직 1절인데 벌써 키를 높였네. 그래. 뒤에 더 높이는 거야? 더럽히 3단. 아니 나 너무 행복해 형아. 아니 우리 너무 축복받아. 아니 어디만 축복받겠어. 나 6시 할 거야. 오늘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시리즈 합시다. 가자 가자. 이제 나 너라는 거 많이 늘었다. 아 영균이 최근에 보컬 레슨도 많이 받았어. 보컬 레슨 열심히 받는다며. 아 그럼 밥 먹었어? 아, 어 밥 먹고 왔어. 그거 하남대인지 먹었어. 어? 뭐가? 어 배달 먹었는데. 어. 하남대인지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데. 나는 밥 끝났어? 나 아직 배고픈. 나 배고파. 어, 뭐, 너 근데 뭐 하고 있었냐? 나 운동하고 왔어. 너 PT해? 야 보자. 아 싫어. 아 아니, 만져보자. 아니, 어디 하고 왔는데 오늘. 보여드리자. 어디 하고 왔어? 뭘 팔하고 왔어. 여러분 팔, 팔, 저희 아, 이제 싫어. 저희 이제 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호 뭔 공개. 아직 말라고. 주호 뭔 공개. 아니야 나. 아니 말았네. 백 사장님 아니 말았습니다. 봤을 때 어떠십니까? 야 나 잠깐 수치심 느꼈어. 어떠십니까? 아니 화보 찍은 그만 만지라고. 아 그 범죄도시 성대모사. 아, 그 뭐지? 그만해라 뭐지? 아 근데 그거 비서거라서. 아, 아, 나 장첸이야 이거지. 그 장첸이랑 그 노래방에서 하지마. 하지마. 그거를. 하면 안 돼? 안 돼지. 아니 요 우리가 비서거는. 그럼 맞아. 그거를 멍멍이로 바꿔줘. 어? 하지마. 아이 멍멍이야. 아 진짜 아이 멍멍아. 해도 돼? 어 돼. 근데 이거 여러분 아는 장면일 수 있는데 그 범죄도시 보신 분들은 아 아세요 아셔. 그 노래방에서 이제 진선규 그 되게 대립관 대립 장면이요. 어 이렇게 지배인을 때리려고 할 때 장첸기 장첸님께서 말리시는. 맞아 맞아. 약간 이걸로 들고 한번 누가 진선규님 연기를 한번 보여주세요. 하지마. 하지마! 어우 아, 멍멍이야로 왔는데 멍멍이. 아니 느낌 안 사는데. 아 할 수 있어. 하지마. 하지마 멍멍이야. 아 그러네. 그 느낌이 안 살긴 아니 느낌이 안 살아.
진짜 에너지가 안 온다 이거. 우리 배틀수가 없어서 발음이 안 나오지. 왜 맨날 웃기려고 하지? 우리 이제 좀 차분하게 합시다. 그래. 저희 이제 안 웃길게요. 그 본격 그 여러분 오늘 재윤이야 재윤 주도화해 봐. 아, 난 오늘 먼저 빠질게. 먼저 빠질게. 내 생일 때도 그러더니 또 살짝 왜 빠져? 뭐. 야, 너 나한테 수치심만 안겨주고. 야, 너는 뭐 맨날 처음에 부스터 니가 다 흘러놓고 맨날 이렇게 빠지냐. 아, 나는 그 롤이 맞는 것 같아. 야, 초반에 딱 하고 팍. 아니, 너가 그 조커야 뭐야. 아, 조커 너무 멋지. 아, 형 멋진. 생일 축하해. 아, 얘는 해. 나 생일 축하하고. 야, 가. 어, 진짜 가? 뭐 진짜로. 이따 만나. 어. 재밌게 놀다 먼저 가겠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예. 네. 몇 살이야? 재밌게 하고. 생일 축하해. 야, 가. 어, 가. 소통 잘하고. 어. 이제. 여러분, 괜찮아요. 아, 괜찮긴 한데 학창 시절에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 맞아, 나 학답다 봐졌어. 약간 그거 같다. 키위세. 근데 내가 이거 빨래를 잘못해서 아, 형이 나한테 티셔츠 바뀐 거 있거든. 지은이 형이. 아, 예. 라지를 가져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이거랑 같이 빨아서 그게 이색이 되고 이것도 이색이었는데 이렇게 빠진 거야. 아, 원래 이런 색이었어? 원래 이색이었어. 색이 좀 바래긴 해. 근데 야, 이게 약간 이색이었다는 거지? 그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학창시절 때. 아까 계속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솔직히 학창시절 때 같이 막 PC방 가서 게임 같이 막 다 같이 알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하러 갔는데 나는 그거 못 하는데 나는 가자고 했던 사람이 자기 혼자 알투비트 하고 나 그래. 내가 가자고 해놓고 난 게임 못하니까 혼자 웹툰 봐. 아, 근데 아니, 너는 그 가긴 가잖아. 자리를 지키잖아. 당연히 그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양심상? 아니, 그 얘는 지난번에 여러분 제 생일 때도 형이 내 생일 때도 같이 밥 먹다가 자기 이제 재미없다고 갑자기 들어가서 자는 거야. 아, 나 기억해. 나 내 생일날 그때 밥 먹었을 때 갑자기 자기 재미없다고 주제가 그 40분 만에 들어가서 잤다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영균이 아니 근데 휘영이도 휘영이만의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 이해는 하지만 이해 못해 나 사실. 나도 사실 이해. 떠날 수. 어, 놀래요. 어, 뭐야? 뭐야? 야, 차에 다시 당겨라. 다시 당겨라. 아니, 야, 너는 왜 이리냐? 저 가야 돼요. 아, 진짜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아, 이럴 거면 뭐야? 뭐야, 운동이야. 아, 나 그 쌤이랑 약속했어. 아이, 뭔 지금, 소리야. 이럴 거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32분인데 30분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또 와준 그건 있다. 아, 뭐 고맙긴 한데. 아니, 근데 형 내가 보냈잖아. 아, 얘가 기프트콘 보냈어. 기프트콘? 그 카톡을 뭐라... 아, 태양이가. 태양이 형. 야, 근데 또 내 생일날 왜 그게 막... 태양이가 축사 줬어. 형 생일 언제였지? 내 생일 언제였냐고? 7월 10일 내 뒤에 왜 안 나왔어 그때? 아, 그때 나 뭐 하고 있었지? 얘 내 생일날 안 나왔어. 아, 방에 있었어. 아, 나 그때 집에 있었나 봐. 네 게임하고 있었잖아. 아, 뭔 소리야. 아, 게임하고 있었잖아. 아니, 기억 안 나. 내 생일날 그 뒤에 좌측에 샀을 때. 그래. 아니. 얘 그래가지고 오라웬 나갔잖아. 미치겠네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재윤이 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저거 요 찬이가. 아니, 근데 당신은 내 생일날 뭐 해줬어? 내가 키프티콘도 주고 마! 커피 한 잔 사야. 내가 마! 너랑! 커피 한 잔 보냈잖아. 커피 한 잔. 내가 15잔 보냈잖아. 음중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드시라고. 야, 나 너 뭐 해줬냐? 형 안 했어. 오늘 태양이가 생일 축하해. 찬이가 그 기프트콘 보냈더라고. 그 뭐 보냈는지 우리 판타지 분들한테 빨리 자랑해주세요. 뭐 보냈? 내가 뭐 카톡 그 온 거 내일을 읽어줄게. 그리고 다원이 형한테도 그 보냈었어. 되게 사연기 생일날? 너가? 그 형은 안 올렸더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안 보낼 거야. 근데 야, 나한테 네가 선물 준 거 티내달라고? 나 이제부터. 야, 근데 너 나한테 안 보냈잖아.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애는? 이제부터 보낼 거야, 이제부터. 아니, 7월 12일이었는데 근데 나도 올해부터 챙길 거야. 나도 이제부터 챙길 거야. 난 작년부터 시작했어. 나 지금 생일 7월 내내 올해부터 시작했어. 그래, 올해부터 시작해. 뭐 하고 싶어? 나? 어. 나 주택청약 좀.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주택청약 50만원씩 한 달 분 내줄게. 50만원씩 보내줄게. 아니, 이거 근데 우리가 뭐 정해놓고 막 챙겨.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그 약간 그런 거지. 여기 있어봐. 뭔가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멤버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지. 형 뭐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말만 해. 난 니만 있으면 돼. 아니 우리 같이 그럼 아 뭐 땡기잖아. 한 세 명 됐잖아. 아니 형 아까 나한테 지갑 달래네. 내가? 내 지갑 갖고 가겠다고. 내가? 근데 이게 아 루머야. 근데 이게 회사에 오늘 애들이 다 있어서 그래. 맞아. 왜냐 오늘 연습했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왜 자꾸 만져? 내가 말 걸려고 돌리는 게 이렇게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말 만져? 아 그리고 근데, 그날은 내 생일날은 솔직히 얘기하면 회사에 몇명 없었어. 근데 그날 모였으니까 그날 그 그냥 뭐 무슨 날이었지? 그날 근데 활동 아니었나요? 그날 우리 활동 끝난 바로 다음 날. 아 맞다. 아. 카메라 앵글이 앵글 좀 삐뚤긴 해. 아 삐뚤었어. 지금 살짝 삐뚤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아 카메라 앵글이 삐뚤어졌다고. 앵글이 삐뚤어졌다. 보실까? 카메라 앵글 핍니다. 그래도 뭐 영균이는 나 케이크 주니까. 그리고 아, 일단 이거를 설명. 저 형 생일이니까 가운데로 선물 줬는데 여러분 오늘 책을 또 지금 앵글 맞지? 어, 아 근데 지금 앵글은 주 네가 나올 수가 없어. 아 형이 주인공이야. 아니 이렇게 땡겨야 돼. 아니 어. 맞지? 얘가 나 앉으면 된다. 그치.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 아니에요. 그 아 여러분 태양이가 이렇게 오늘 직접 보고 사왔어. 바빠서 못 가서 미안. 생일 축하해 재윤 형, 인성 형, 다운 형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그 보통 누구 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성 형, 재윤 형. 그러니까 보통 주호,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사람의 이름 부를 때 주호 형 뭐 이렇게 하는데 찬이 형 이렇게 되잖아. 나한테도 카톡으로 인성 형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해라. 밑에 받침 있는 사람들은 이가 붙잖아요. 영빈이 형, 인성이 형, 재윤이 형, 다원이 형, 이게 로운 형, 다원 형 이렇게 하네요. 로운 형. 네 이렇게 여러분 아 직접 서점 가서 서점다운 서점 명품문고에 가서 오늘 태양이 만나신 분이 있을까 과연? 어, 우리 다 만났잖아. 아 저기에서 판타지 중에서 됐나? 이제 맞겠지. 오늘 내가 봤을 때 뭐 태양이랑 스쳐 지나가신 분 한 분 있지 않을까? 스쳐 지나가면 되돌아가. 너 오늘 불러. 너 컨디션 좋다. 아 컨디션 좋지. 아무튼 선물 준 게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 어 웬일로 태양이가 책을 선물했대? 책을 선물해줬어. 완전한 행복을 선물해줬고 또 하나 더. 어 이거는 에릭 와이너. 책인데 에릭 와이너 작가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에릭 와이너와 좀 어려운 책 같은데? 철학자 행 특급 열차를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나는 형 생일 선물 준비했어. 태양이 그냥 아무거나 고른 거 아니야? 태양아 아무거나 골랐어? 아니야 이거 베셀이야. 나 최근에 저 교보문고 가서 봤어. 아우 책 아유 책 안 읽었어. 태양이 형 나 창작가야. 태양이도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태양이에게는 수학의 정석 추천합니다. 저 고백합니다. 수학의 정석 받기 시작한 해부터 수학 안 했습니다. 수학이 좀 어려워. 너도 연습생을 오래 했으니까. 난 사칙 연산까지였어. 여러분 영풍문고 이거 태양이 책 잘 읽겠습니다. 책을 홍보 혹시 영풍문고 오기라고 싶어요? 아 그리고 오늘 못 와서 미안하다고 태양이가 책 선물을 한 거래요. 직접 못 와서 미안하다고 주셨고 주셨고 제가 찬이가 아까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 카톡 온 거 미리 검열을 좀 할게요. 자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 읽어주세요. 일단 얘를 보내주셨고요. 얘 진짜 혼나야겠네. 아니 뭐야 이게. 나 이거 제가 맛깔나게 한번 살려볼게요 이거. 자 찬이한테 설빙 리얼 통통 메론 설빙 하나 보냈거든요. 근데 정확히 카톡으로 생축 비싼 거다 이렇게 보냈는데 재윤이가 크크크크크 땡땡땡땡땡 크크크크 마 니 왜 이래 귀엽노 돈 쓰지 마라 나는 다 필요 없고 내 옆에 니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찬이가 그 다음에 욕을 했어.
뭐라고? 그 다음에 뭘 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저거는 한자라고 한자로 표현해 볼까? 한자 그 옛날 윈도우에서 쓰던 매산자인가? 매산자. 한자 산자. 아니야. 저거는 옛날에 두더지 잡기 게임 한 거 같지. 그 아유 아무튼 여러분 찬이랑 저랑 원래 그렇게 좀 그렇게 좀 놀거든요. 저희 둘만의 그 바이브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찬이랑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근데 얘 그래도 카톡 하기는 했네.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찬이 찬이랑 찬이가 제가 정확히 이 찬이 카톡을 보는데 지금 오늘 저한테 보낸 카톡 전 카톡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21년 1월 17일이거든요. 와 그러면은 7개월 만에 보낸 거야 카톡을? 그쵸. 혹시 알아요? 7월 4일 남았어. 2월 이후로 내가 음중 마지막 날 촬영하고 보내준 게 처음이야. 그래도 찬이가 하트 보냈네. 이때 내가 막 엄청 사줬어. 고맙다 형 이렇게 보냈네. 아 얘는 핸드폰 쓰는 거야 아니면은 잠깐만 이럴 거면 핸드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이럴 거면 그 옛날에 그 삐삐 들고 다니는 게 나아. 삐삐도 야, 귀찮아서 안 할 사람이에요. 1월 17일 이후로 반년 동안 연락 없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나는 같이 사니까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보내긴 했다. 자 인성 봅니다. 리얼 통통 메론 설비 난 많이 보냈어. 잘 먹을게. 아무튼 뭐 고맙다. 우리 나중에 빙수나 시켜 먹자 저걸로. 아무튼 여러분 나는 너랑 카톡 많이 했잖아. 2월 이후로 5월이 처음이고 제 생일로 없으셨네요. 아야 그렇게 따지면은 나 근데 많이 했잖아. 나 솔직히 나는 애들하고 연락 많이 해요. 잠깐만 나 이거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재윤 아 서구요. 서구가 형 애들이 아 애들한테 그 되게 장난감 줬다면서. 네 그 카카오톡에 보면은 쓸모없는 선물 리스트라고 있는데 난 서구 이번에 그래도 쓸모 있는 거 해줬는데 너가 보내줬구나. 내가 서구가 그게 왔어. 저한테 서구가 하겐다즈 선물 세트 보내줬거든. 나한테는 비빔밥 세트 주고. 나 옛날에 두릅 받았어. 두릅 받았다고? 옛날에 배운다고? 그거 심지어 영상 받으셨을걸? 옛날에 좋아요 생일 선물에 이랬는데 두릅인 거야 그래서 갑자기 깨치빌 때 두릅 이러면서 그러길래 고맙다야 초장에 찍어먹게 이러고 말하지 뭐. 네 서혁이한테는 그 바퀴벌레 인형 선물한다 그랬는데 서혁이가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왔는데 거절했다고? 네 그 받기를 거절했다고.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그냥 생일에 그냥 이러고 장난치면서 놀아요. 맞아. 우리 솔직히 뭐 우리 다 약간 고등학교 남자애들끼리 네. 저희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항상 놀리고 바이브해서 그 또 괜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저희끼리 원래 이렇게 노는 네. 거니까 올해 가기 전에 다 같이 놀러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요즘 시국이 이러니까 각자 이쁜 데 가서 줌으로 만나요. 아 영상으로? 그래서 각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각자 뭐 아홉 명이 안 될 텐데 그게 영상 통화 자체가 되지 않아? 줌은? 일단은 근데 뭐 줌도 너무 좋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8월 15일 저희 팬미팅이 있습니다. 아 응답하라 판타지 맞아.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 것처럼 모두가 이제 같이 떠나는 여행인 느낌 거지. 그래서 그것도 잘 끝내고 맞아. 우리끼리 한번 연말에 한번 제대로 한번 아 진짜 뭐 힐링을 하든지. 그 또 저희가 또 팬미팅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여러분들과 이 진짜 응답하라 응답하라 판타지 이런 느낌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거 연습도 하고 맞아요. 와 줌으로 130명 해보셨다는데요? 130명이면 뭐 어디 뭐 회사에서 하신 건가? 아니면은 아 그럼 단체 그냥 회의 같은 거? 몇 명까지 될까? 그럼 우리 거기서 근데 말 어떻게 해? 그럼 9천만 명 되나? 오디오 다 겹치는 거잖아. 바이러스 걸릴 것 같은데? 응답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면 조금 그래도
응답을 안 하시면 근데 응답 아 에이 해주세요. 이메일 200명 넘게 응답 안 하면 없었어. 어떻게 되냐. 어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댓글이 주호야 인성아 우리 백업 댄서 아 우리 백업 댄서 같아 재윤이.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재윤 날이잖아요. 재윤 날 아홉 명에서도 오디오 겹치는데 키키키키 이러시고. 근데 우리는 일부, 원래 옛날에 우리는 신인 때 처음 시작할 땐 그랬잖아. 오디오 겹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아 맞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부러 겹치려고 그런 것 같아. 멘트 끝날 때까지 기다려버렸어. 한 명 나오면 여덟 명이 우르르 나와. 아 우리 옛날에 할 때는 그치. 우리 옛날에 그 처음에 V앱 할 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때 V앱도 대본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다 있었어. 정확히 이제 진행을 하고 이거 진짜 회사 이런 말 안 하면 좀 그래. 회사 고인물만 아는 일이 진짜. 근데 나는 다 당시에 내가 뭐 제가 뭐 방송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맞아, 맞아. 라이브 방송이면 더 떨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멘트를 영어 멘트도 있으면 달달 외워서 갔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V앱 때 그걸 리허설 했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V앱 리허설 있었어. V앱 리허설 초창기 때 이제 디오비 때 기억나지? V앱 리허설. 근데 요즘은 네. 단체 V앱 때 거의 없는데 그나마 때도 대본을 직원분들이 갖고 오시다가 알아서 잘 하세요. 맞아 맞아. 뭐 사실 이제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지. 아니 진짜 디오비 때랑 그 초창기 때는 우리 때는 아 우리 때는 이래. 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 라떼이스 올스 맞나요?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올스. 데뷔 초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았죠. 많았지. 개인 V앱 할 때도 티 엄청 났었대. 심지어 아, 그래요? 나 함께 들어주고 할 때 그때 일주일 전에 받았어 사연들을. 그때 어, 맞아 맞아. 막 고를 엄청 미리미리 했었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거 근데 비교적 최근이잖아 그거는. 그거? 오슬림이었는데요? 2017년도요. 함께 들어줘? 그렇게 오래됐어? 아니야. 빨간 머리 때 했으니까 2017년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RPM까지 했을걸? 아니야. RPM 때 안 했어. 아니야. RPM 우리 노래야. 아 맞지? RPM 우리 노래야. 아 우리 노래야. 창현 신인이니까 그쵸. 아, 그치. 재밌었어. 근데 아까 찬이랑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 다 같이 막 PC방 간 거 얘기하면 아 PC방 가서 뭐 연습생 때 뭐 서든하고 그랬죠. 회사 그치. PC방 가서 10시 되면 찬이랑 형이 미성년자로 들어가고 맞아, 맞아. 그때 4대4로 팀전하면서 우리끼리 친분을 쌓았고 주호 웹툰 보고 난 얘는, 진진돌이 봤어요. 얘는 저. 진짜 웹툰 보고 그때 A 보급 창고에서 4대4 했었는데 내가 3mm에서 알죠? 저의 전설적인 그래 너 스나이퍼였었잖아. 어, 대기 스나이퍼. 그게 약간 좀 그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 서든이랑 아 서든이랑 그랬잖아. 나 근데 얘기했어. 그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랑 서든어택 그 피파라는 게임. 어 피파 그거 피파 너랑 상혁이랑 그 상혁이 아 서든어택으로 내 얘기를 했었어. 어 상혁이랑 애슐리 킨즈 아, 얘기했었어. 그거 피파 아니야? 그게 서든. 서든 1대1? 어 1대1로 제 3보급에서 어. 한판 뜨자. 스나야 나 둘 다? 어 A롱에 한번 뜨자. A롱이래. 둘이 진짜 웃겨. 어 근데 저는 이제 서든을 사실 잘 못하는 편이었고 어. 이제 다원이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아 걔도 막 그렇게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자극을 시켰죠. 아 이게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원래 약간 대결 전에 살살 긁어줘야 돼. 맞아 맞아. 아 다원이 형 또 그럼 넘어. 어 걔는 도발 아 뭐래 이러면서 아 형 진짜 아 할래?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동생 밥 사줄 겸 해서 난 서구랑 그거 했는데 건즈 뭐 개댐프들 아 옛날에 어. 그거 많이 했었지. 건즈 슉슉슉 이러고 밥 타고 뭔데? 근데 여러분 저희 중에서 게임 진짜 잘하는 멤버는 인성 형이긴 해요. 나는 뭐 전국구지. 인성 형은 실제 운동도 그래도 어? 인성으로 잘 뛰어. 어 나쁘지 그러니까 않아. 내가 진짜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다 못할 것 같잖아. 약간 게임이라 공부 쪽인 것 같지. 어, 운동이라 어. 다 못할 것 같은데 의외로 해보면 아니 축구를 잘하더라고. 어, 축구 잘해. 아 왜 여러분 안 믿어요 자꾸? 아니 축구를 여러분 인성이 형 축구를 잘해요. 왜 나 절대 안 믿 편타지 분들이 맨날 안 믿어. 편타지
디오비 영상 보시면 인성은 그래. 나름 활약했어요. 그때. 그래. 우리 국가이 때 그때 뮤비 찍은 날 그래. 뭐. 그 공 찼잖아. 그 영균이 그거. 그 작은 스튜디오에서 그다. 그 공 차면서 그때 그 뮤비 촬영장이었나? 어, 거기서 좀 놀았거든요. 어. 근데 확실히 못하는 건 진짜 못하더라고 애들이. 영균이 그 상체 고정 슛 다리만 이렇게. 영균이가 그 슛을 잘 못하고 드리블을 잘 못해요. 내가 볼 땐 축구 쪽은 인성, 연빈, 로니도 잘해. 아, 로니도 잘해. 아, 그또 나쁘지 않아. 아육대 나갔을 때 아, 그때 했던 그 멤버가 제일 잘한다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페널티킥은 좀 망했어. 나는 일단 공 만지면 안 돼. 아, 주호는 진짜 그 구기 종목이랑 진짜 나는 완전 물이랑 친한 편이고 육흑이랑은 진짜 안 친하고 수영 같은 거 어, 난 그런 건 그 수중 있지. 수중에서 써요. 수중에서. 축구는 로운 안 돼. 로니 공 진짜 잘 차. 애가 다리가 기니까 그 로니가 그 알아. 자기가 어떻게 차면 되는지. 허브 잘하긴 하지. 인성 오빠 축구 포지션 뭐예요? 저요? 저 나 있었는데. 나 그거였어. 고등학교 때 별명이 진공청소기였어. 아, 아 너가 흙을 다 빨아먹었다. 내가 공격수들을 다 쓸고 다녔다. 내가 필드에 나타났다. 어. 이러면 일단 애들이 일단은 무서워. 왠줄 알아? 한 놈만 그냥 빨아들인다. 경기고 진공청소기였습니다 제가. 경기고 진공청소기. 난 번개였어 별명이. 왜 번개야? 누구보다 빨리 공을 주워와서. 아 주워. 볼보이였거든. 너 볼보이였어? 어, 나 볼보이였어.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경기고 후배들이 뭐 혹여나 이거를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거기 가서 여쭤보세요. 그냥 경기고 들어가서 아무 선생님한테나 경기고 진공청소기 아냐고. 근데 형 학교에 아, 형 이름 되면 아시는 선생님도 아직도 있으시지? 아 이제 좀 벌벌 떨시죠 이제 내 얘기 듣고. 진짜? 네. 아 근데 거기는 사실 공립학교라서 3년마다 이제 선생님이 바뀌셔서. 아 바뀌시구나. 지금은 안 계실걸? 아. 난 초등학교 나때 선생님들 지금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전부 다 계시더라고. 아 진짜? 진짜로? 초등학교 때? 응 초등학교 선생님 계속 쭉 계시나 보네. 매원 초등학교 우리 몇 살 후배들이니 14년 후배님들 초등학교?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인 거 행복합시다. 어 이현 씨에게 아 현이 현이 방금 전까지도 연락했어요. 진짜로? 현이 그 오늘 쇼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아 오늘 와 아, 축하드려요. 오늘은 파이팅. 오, 그 오늘 온앤오프 분들이 오늘 컴백을 했어요. 펌펌펌펌펌펌펌펌펌. 우리 또 상현이랑 뉴 어. 더보이즈도 오늘 컴백했고. 그치 그치. 아 더보이즈 화이팅. 우리 다들 K-POP은 한 가족입니다. 에이티즈 화이팅, 비투비 화이팅, 아이콘 화이팅, 스트레이트 화이팅, 화이팅 받아. 그래가지고 현이가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현이 현이가 엄청 떨린다고 하더라고. 아, 지금 쇼케이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팬쇼케 할 시간 아닌가 아, 이제? 아까 막 그거 뮤직비디오도 봤거든. 아. 어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현이 그 또 이제 정리되고 또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면 이게 다시 또 연락. 정신이 없어. 어, 동기네. 우리 활동하면서 느낀 건 우리 K-POP은 하나가 되어야. 그치. We are one. 이게 그게 킹덤에서 참 좋은 걸 배운 거지. 맞아. 자, 또 댓글도 있고. 아, 영풍. 영풍. 아니, 듣고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태양이 멘트라서 네. 태양이 거 멘트 기념하려고 태양이가 써와가지고. 네, 그런 거거든요. 와, 해외 팬분들도 너무 많이 됐지?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인성이 텐션 떨어진 거 아니지? 어, 잠깐 인성 보여줘. 어 정확히 맞추셨어. 어 진짜? 나 지금 영균이가 그거네 선구안이네. 영균이? Bad time? 저도 갖고 가야 되세요. 아 근데 다 오늘 이제 재윤이 형 미역국 먹었어? 아니 난 미역국을 잘 안 먹어. 먹어 그러면. 아니 먹으라니까. 끝나고 먹을게. 아 하고 와. 형광즈
진공청소기 이후 텐션 다운됐다. 정확히 아시네. 아니 나를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네. 근데 내 학창 시절에 인성형 얘기 많이 들었어. 소문으로. 내 얘기를? 응. 내 얘기를 뭘 들었어? 그래도 잘생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래 잘한다고 들었어. 나 대학교 때? 나 그 형 경기고 내 옆이었잖아. 그러니까 너 나랑 타이밍 많이 닮았을 텐데. 그냥 나는 아 뭐야? 대학교 때 형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형 부산 있지 않았어? 아니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동방예대 아니었어? 아니 형 얘기가 들리더라고. 어떤 얘기? 어떤 얘기? 그 뭐지? FNC 붙은 경희대 학생이 있다더라. 그리고 오진 같이 보지 않았어? 맞아. 세계 별게 줄에 여기 줄 생겼어. 줄 자고 봤어? 귀여워. 생일 거짓된 남자들. 그래도 또 마무리는 또 재윤이가 해야지. 그치 또. 그치. 우리는 재윤이 생일인데 가자. 너무 우리가 아니야. 아니야. 아 오케이 내가 정리 잘 할게요. 주인 그 주인 집에 너무 그래 오래 있었어. 너무 오래 있었어. 우리 형광지 가자. 어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형광지 갑니다.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 친구들 이제 형이 형이랑 주원은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따 만나. 형광지는 물러갑니다. 좀 따 봐. 바이바이. 재윤이 생일 끝까지 많이 즐겨주시고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 옷이 나랑 똑같아. 형광진. 아 근데 형 줄이 지금 나가면은 우리 오해받아. 우리 진짜 오해받아. 아니 간다 재윤. 재윤 가 잘가 고. 아 씨 인성이 미치겠네. 아 여러분 제가 이거 뭐냐 이 왕관을 썼는데 살짝 지금 그 좀 뭐 뭐라고 해야지? 지금 눌려졌죠 머리가.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뿌려놓을까요? 아무튼 뭐 오늘은 머리 신경 안 쓸게요. 이렇게 조용히. 아, 그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랑 비슷하냐면 콘서트 끝나고 숙소 제 방 온 느낌이에요. 그냥 분명히 내 앞에 많은 관객들과 팬들이 있었는데 근데 침대에 누우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 판타지도 비슷하게 느끼시려나?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빰빰빰. 아 맞다 약간 집들이하고 다들 간 느낌. 그 옛날에 약 그 가족끼리 뭐 이렇게 친한 이런 모임 있으면 뭐 이사하시고 하시면 이제 그 모임 그 분 집 이런 데 친구분들 놀러 갔다가 아 놀러 저희 집으로 오시면 막 와 하다가 가면 그냥 조용한 그 느낌. 네 맞아요. 네 친척 왔다 간 느낌. 근데 전 좋아요 그 판타지가 있어서. 아 그리고 그 판타지 여러분 그 제가 오늘 사진 89장 올렸잖아요. 잘 보셨어요? 그 이거 약간 TMI인데 사진을 모았더니 100장이 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그
제가 너무 많이 찍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지? 킹덤 할 때부터였던 것 같아. 킹덤 할 때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차곡차곡 예쁜 날에 찍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애들 생일도 오고 하다 보니 아 맞다 내 생일이구나 그럼 좀 모아놔야겠다 하고 한 장씩 모으다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는 809장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809장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제 생일이 네, 10월달과 11월달과 12월달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정말 네. 참 신기해요. 만약에 8월 28일이었으면 828장인데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 언제부터 찍지? 아무튼 그쵸 영빈이 형이 1123인데 1124장을 찍으려면 보통 아이폰 기가가 16기가부터 이렇게 32기가 60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 오늘 또 네네네 저희 동생도 많이 축하해주고 가족들도 많이 축하해줬어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들을 둔 오빠를 둔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잘 진짜 좀 오늘 일어났는데 왜 판타지한테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물론 축하를 해주신 제 지인분들도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다들 하나같이 너무 다 감사하고 좋았지만 저는 그 판타지한테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생일이라는 게 매년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정말 코로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못 보는 상황들에 처해 있는데 그냥 판타지들이 그렇게 막 위에서 저를 위해서 막 축하해 주시고 막 이벤트 하시고 하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신나. 그래서 생일이 이 세상의 생일이 한 10일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생일이 10일이라면 이런 감정이 안 들 것 같은 거죠. 이 365일 중에 하루 있는 그 생일의 감정과 365일 중에 355일이 그거고 10일이 생일인 느낌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 거죠. 아무튼 아쉬우면서도 이런 감정은 하루여야 오는 것 같고 정말 힘드네요.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SF9을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하셨는데 볼 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쉽고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현존에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상황이 겹친 것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진짜 매일매일 그 생각이 매일매일 나요. 저는 아쉬운 게 좀 좀 어떻게 좀 좀 좀 한번 볼까 하려 하면 안 되고 좀 보나 한번 좀 보나 볼 수 있나 좀 하다 보면 안 되고 아 틴트나 한번 발라야겠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저희 실존 인물 맞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저희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맞는데 너무 아쉽네요. 사이보인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나 이재윤 맞아요. 악수? 나도 악수하고 싶은데 잡혀요? 안 잡혀요 여러분? 차가운 액정이 만져졌대. 아, 보자 얼마나 남았나 이제. 와, 이제 2시간 50분 남았다. 뭐 했다고 2시간 50분 남았지? 이것도 좀 억울하네. 왜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취침시간 빼면 대충 한 8시간, 9시간 날라갈 거고 그러면은 대충 한 15시간, 14시간일 텐데 14시간, 15시간에서 뭐 스케줄 있는 날은 진짜 막 4, 5시간 날라가고 나머지 10시간에 와 그러네. 시간이 금이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판타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진짜로. 케이크? 케이크 한 입 먹어볼까? 근데 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진짜 케이크가 맛있는데 아 입술에 뭐 묻었어요? 어? 아 입술이 또 묻었네. 아 진짜 아 입술 언제 묻은 거야 이거 진짜. 아 참 좋네요 여러분.
사영이야? 내가 바빠가지고. 일로와. 야, 사영 일로와. 예! 어디 가서 놀러 와주세요. 야, 사영아. 일로와. 여러분, 사영이야, 사영이. 야, 운동하고 있어. 잠깐 뛰고. 이거 먹을래? 갓기 안녕. 너무 축하합니다. 제가 내일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 꼭 찾아가서 우리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요. 여러분 그 사연이가 지금 조금 좀 타이트해서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내일 그거 같이 맥주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시오. 상순이에요. 아, 또 사연이가 이렇게. 아, 아, 여러분 이거 끄세요. 어, 재윤 씨. 예. 예. 재윤 씨 콧가루가 묻어 있는 샬롬 드 몽슈슈. 너무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다행히 맞춰가지고 예. 왔어요. 아, 잘 오셨어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상순입니다. 아니 아까 애들 다 왔다 갔거든. 아, 사약이 지금 잠 못 잤냐고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살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마스크 써서 어쨌든 재윤 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또 재윤이 형 생일날 잘 챙겨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축하를 해주시는 건 너무 저는 기뻐요. 와, 재윤 어깨 팹니다. 축하합니다. 사역이 오늘 귀엽네. 이상형 살쪄라. 상순 씨 눈이 움푹 들어갔대. 아니 진짜 괜찮아요. 저 살 안 쪘어요. 근데 아이올... 아, 안 빠졌어요. 아이올 생긴 거 아니야? 아이올 축하합니다. 혹시 예예 갖고 싶은 게 있나요? 아,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도 아 진짜 없어. 혹시 아, 애들이 물어봤는데 나 진짜 다 괜찮다 그랬어. 그래도 아니야 나 이거 케이크 샬롬 드 몽슈슈. 또 샬롬드야? 이 이름 맞죠? 이거 도지마롤 맛있어요 여기. 여러분 샬롬드 몬슈슈? 도지마롤? 네 오케이. 혹시 마음의 양식을 싸가라고 누군가 책을 주셨나요? 아, 태양씨가 우리 태양씨? 유태팔씨가 아 박태양씨? 유태팔씨가 오늘 바빠서 못 온다고. 야 예 책 그 자기가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들고 왔어. 책을 보면은 진짜 모든 게 바뀌어요. 네, 마음의 양식을 가지라고 베스트셀러 갖고 왔어요. 아! 이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늘 사영이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이텐션으로 굵고 짧게 아. 사영이 밥은 먹었니? 저는요 오늘 뭐 먹었냐면 진키친에서 진키친? 식단 도시락과 썬더버드에서 아 썬더버드 유명하지. 떡볶이 먹었어요. 썬더버드 거 진짜 맛있어. 굵고 짧은 떡볶이를 한입 먹었어요. 사양이 왜 이렇게 귀여워. 여러분 사양이가 지금 제가 최근에 한두 번 봤나? 얘가 진짜 진짜 지금 좀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새벽 일찍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건강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윤 씨 예예예 재윤 씨의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요? 재윤 씨 혹시 원하는 거 소원 예. 있으면은 한번 아 저는 뭐 그냥 좋아요 지금이 저는 근데 저랑 사연이가 온 게 좋아요 저랑 지금. 며칠 전에 방에서 얘기했던 거 한번 뭐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아 리얼로? 그 재윤 씨의 소원 이뤄드립니다. 메이크 오 위시. 그럼 뭐 얘기했어? 아 오늘 서혁이의 TMI. 아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서혁이 TMI 뭐야? 저 오늘 TMI요? 어. 서혁이의 TMI. 저 오늘 어깨 운동이랑 등 운동 했는데. 오늘 어깨 3분할 친 것 같습니다. 서혁이가 여러분. 저희 쌤이랑 3분할 친 것 같았었지. 네네. 아 진짜 TMI 하나 알려드릴까요? 응 하나 딱 하나. 제가 재윤 씨에게 알맞은 선물을 마음에 정했어요. 드디어 오늘. 제가 사실 린바디를 받고 나서부터 재윤 씨에게 어울리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장장 20일 동안 고민했거든요.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제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려고 준 거 아니야. 필요해 보여서 준 거. 제가 마음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체는 안 된다잉. 하체 안 합니다잉. 하체 안 하지. 여러분 재윤 TMI 말하겠습니다. 저요? 저 오늘 그 오늘 연습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 뭐냐 밥 먹고. 오늘 뭐 먹었는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한남돼지 먹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하대? 어? 오늘 커트했죠? 아 커트한 지 계속. 어 근데 왜 귀에 짧은 머리카락 있는데? 아 이거? 이거 귀 안에? 귀 안에? 네. 귀 안에가 있어? 커트한 거 커트한 거 보통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아 머리가 탈색모라 아, 끊어져서 들어갔나 보다. 탈모 탈모. 탈색모. 그쵸 여러분. 사역이 피곤합니다. 저 안 피곤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피곤하면 저 못 왔어요. 오늘 이제 또 스케줄 준비해야죠. 아 괜찮아요. 오늘은 괜찮아요? 이제 오늘 이제 별거 없어요. 아 이제? 네 내일 이제 있고. 여기 초코 케이크 맛있더라고. 와우 wow, this is chocolate cake. 일단 그때 저 뭐냐 사역이 그 뭐지? 떡볶이 네. 오늘 먹은 거 맛있냐고 여쭤보시거든. 근데 썬더버드 떡볶이가 있나? 제가 재윤께 썬더버드 한번 나중에 쏘겠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거기 떡볶이 24,000원인데 배달비에서 2,000원에서 26,000원이거든요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떡볶이가? 예. 뭘로 만들었는데? 아 건강한 걸로만. 아 진짜? 아, 조금 세긴 하네.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쏘겠습니다. 슛. 유니콘처럼 생긴 게 뭐야? 아니 왜 어깨를 잡고? 오늘 부위 어디예요? 오늘 등어깨인 것 같아. 오 잠깐만 나도 등어깨 했는데? 어 등어깨 가고 뭐 팔 조금? Yes. 여러분 제가 재윤이 형에게 뭘 해주면은 재윤이 형이 좋아할까요? 아유. 한번 말해봐.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맞죠? 그냥 온 게 좋은 거지. 온 게 좋은 게요? 온 게 좋은 거지. 우리가 대세 치킨 먹은 거 보고 시켜서 먹었다가. 와, 근데 이거 대세 치킨 지분 좀 줘야 된다. 아, 그러면은 사연이가 자꾸 뭘 해주고 싶어 하니까 그거 한번 해주세요. 뽀뽀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let's get it. 감사합니다. 그때 이거 제가 받고 싶은. 아니 판타지들이 뽀뽀를 다 올려가지고. 그러면 시원하게 사역이 마음도 덜 겸해서 뽀뽀 받겠습니다 여러분. 뽀뽀 받겠습니다 뽀뽀. 오케이 렛츠 기 이건데 이것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많이 아 그러면 됩니다. 내가 그 분위기 탈 겸해서 오케이 내가 노래 틀어줄게. 오케이 뽀뽀니까 이걸로 갈게. 아 이거 아닌데? 그거 뭐지?
그, 아, 그 노래 뭐지? 아, 사연이가 노래 정... 아, 이거 19세 노래네. 사연이가 노래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저 이거 틀고 싶었는데. 아, 그 노래 있는데. 아, 그 제목 뭐지? 갑니다. 어? 이거 그건데? 아, 참. 아이씨. 이게 노래가. 아이씨. 아, 나 몇 번 해보려고. 아씨. 아! 자, 뽑아. 아, 알겠어, 알겠어. 와! 이거, 뽑아. 자, 뽑아. 아! 와! 뽑아. 잠깐만. 와! 가시! 아! 아, 안 보였다. 아니, 빨아들은. 아니야, 진공청소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거 알죠, 여러분? 그. 그 짤 중에, 그 애기, 아버지가 애기 볼 이렇게 쫙 하는 건데, 그것처럼 쫙 빨아다니는 거, 쫙 빨아다니네. 아니, 왜요? 어깨를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예, 아, 청소기. 청소기 뽀뽀였어요, 여러분. 북은 북은 뭐였냐고요? 북은 뭐였어? 박진영 선배님의 키스. 예스. 아. 와, 나 완전 그냥 꼬리. 재윤 씨 이제 네, 재윤 씨의 네. 생신이니까 예. 잘 마무리하시고 예, 한 두 시간 남았어요. 두 시간이요? 두 시간 남았어요. 진짜로? 응. 두 시간? 두 시간 남았어. 아 생일 생일. 아 생일이 두 시간 남았다고요? 생일이 두 시간 남았다고. 제가 근데 잘 마 제가 축하 좀 아 잘 왔어 잘 더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잘 왔고 이 케이크도 너무 좋았어. 원래 이런 게 맛있는 거 알죠? 나 지금 다 초코여가지고 이거 사연... 이거 이 조그만한 성인은 누가 표시한 거예요? 얘 누구 주호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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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팹니다. 돈도 많으면서 전화 한번 하자. 어 인성이 형 지금 받을 거야. 지금 인성 형이랑 주호랑 옷이 똑같더라고. 진짜로? 어 둘 다 형광색 옷을 입고 와. 네 여보세요? 네 지금부터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겠습니다. 언행 조심해 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스피커폰? 여보세요? 어 죄송한데요. 예 이 케이크 한 조각 원피스짜리 누가 선물했죠? 누가 선물했냐고? 네 그거 내가 갖고 왔잖아. 한 조각만 했어요? 어? 한 조각만 선물했어요? 나 케이크 조각 케이크 사왔지. 아니 왜 홀 케이크로 안 하고 피스 케이크로 했어요? 아 왜냐면 피스 평화를 위해서 피스. 오 마이 갓. 그럼 give peace peace cake. 오 give fantasy. 아니 네 너 그거 큰 케이크 사왔더라? 저는 플렉스 했더라? 저 몽슈슈 어 근데 잠깐만 우리의 플렉스는 그런 게 아닌데? 뭔데 우리는 이런 게 아 우리는 머스 You know 아, 머스? 듣근하셨어요? 예, yeah, You know 머스? 아, 알지. 너네 듣근남들이잖아. 인성씨. 네. 지금 어디세요? 전화 끊고 싶어.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전화 귀찮죠, 솔직히. 아니, 너무 귀찮아요, 솔직히. 그러면은 집에서 봅시다. 아니, 사연아. 네. 생일 축하한다.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야 사연아 어? 언제 올 거야? 아 나 이제 나 갈라고. 나 귀찮아졌어. 아니 근데 좀 이제 끝물 이제 끝물이야. 우리 재미없어요. 근데 두 시간 더 한다는데? 두 시간 더 한다고? 아니 두 시간 남았다고. 진짜로? 아니 뭐 왜 이렇게 오래
아니 아니 그 생일이 2시간 남았다. 근데 나 근데 그거 나 인증샷 찍을 거야. 나 압구정 로데오의 재윤 플랜 재윤 플랜카드에서 인증샷 찍을 거거든. 아, 네? 아 우리 통화 여기서 한 시간 하자. 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소리 차단했어요. 어 형? 아야 나 이거 하기 싫은 말 텐데. 일단 끊는. 아 오케이 오케이 형 씻고 있어. 어, 씻고 있으라고? 야야야. 이따 봐 형. 세영아 어? 형 그 나 끊고 싶어. 야 세영아. 어? 아이. 야 이따 봐. 형. 어, 형 형 방에 물 뿌립니다. 재현아. 어. 몇 시까지 할 건데? 아우 지금 일단 좀 하려고. 알았어. 아, 안녕. 안녕. 세영아. 어? 알겠어. 아 형 형. 형. 어. 그 팬미다. 세 명이서 대화하니까 한 뭐 하나도 못. 한 마디만 더 팬미다. 아이 이 꼬맹입니다. 형. 재현아. 갑니다. 형. 형. 인성 맞고 갑니다. 아 진짜. 아니 시간은 가야 가지. 아 진짜. 아 오케이 림브라운 팹니다. 아이 야 사연아. 어? 야 재현아. 근데 이거 근데 지금 형 생일인가? 아 사실 내 생일이지 오늘. 오케이 위타임슬립 패턴 지금 틱틱틱 다시 형 근데 나 형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헤헤 형 나 형 하고 싶은 얘기인데 형 팬싸 내 앞에서 할 때 노래 너무 크게 부르지 마. 안 들려. 내 말 안 들려. 내 팬 말 안 들려. 나도 할 말이 이렇게 너도 너무 싫어. 아 그러면은 우리 같은 날 너 그때 스쿼트 할 때 나 진짜 우리 같은 날 하지 말자 그냥. 아 둘이서 같이 하자 그러면. 아 둘이 아 그럼 이제부터 림당 같이 응모합니다. 아 이거 지금 스피커폰이죠? 어. 나 재현아. 어. 야, 재현아. 형. 니 뭐 하노? 지금 흥미 붙였지 여기. 어? 지금 흥미 붙였지 여기. 아 다시 태준 올랐어. 인성 버블 계정 삭제합니다. 야, 재현아. 어. 니 뭐 하노? 형. 지금 브이에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지 당연히. 아 안 보고 있잖아. 아니 근데 형 어디야? 야 잠깐만. 어. 아니 근데 5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50분 한 거 같지? 아야. 마지막에 텐션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아 나 이거 풀려 있었는데 아무도 어떤 한 사람도 말을 안 해줬네 여기 4만 7천 분 중에. 아 그래? 잠깐만. 배터리가. 오케이. 아 내가 봤을 때 인성이 형 기분 좋게 또 집에서 테라 한 잔 성대로 넘기고 계시나 보다. 그치. 근데 너무 축하해. 아 그래. 인생의 하루뿐인 그 생일은 아 그 생일이 생일이자 뽀뽀해줬으니까 됐어. 아니야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진짜로 썬더버드나 한끼 하자. 아 좋지. 거기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아 말했었대. 뭐를? 그거 풀렸다고. 어디 풀려? 마스크. 아 말했었구나. 와 근데 형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 5만 분이 지금 축하해주고 그래. 있어. 나 아까 계속 완전 그냥 진대하고 있어. 진짜 5만 명 축하해 주는 건가 알지? 이건 지금부터. 그거 바뀌었다면서. 맞아.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조만간 그 인다제 커버곡 올리겠습니다. 갑니다. 올해 안에 한번 일 냅니다. 그래요. 올해 안에 일 냅니다. 진짜로. 누나 어떻게 다 바뀌었어.
아 우리 그것도 한번 해야지. 제 재윤 잠든 사이에. 아 그래 그거 벌써 2년 전이야. 알지? 진짜 저 바로 진짜로 그 합니다. 그래. 이제 재윤이 형의 또 시간을 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는 또 재윤이 형이 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이제 또 가볼게요. 열심히 하세요.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사연이가 여러분 진짜 아이고 사연이가 진짜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각이 깊어요. 생축 생축. 여러분 사연이 이제 보낼게요. 여러분 안녕. 우리 안녕 쟁푸들아. 판타지 빠빠이. 재윤 생일 축하해주세요. 압구정 로데오 갑니다 저. 빠이. 재윤 보러 갑니다. 재윤 거기에 30명 걸렸어. 안녕. 빠이. 아줌 나와줘서 고마워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진짜 생일이라는 게 정말 좋은 날 같아요. 진짜로 많이 많이 좋은 날 같아요. 아 미안해 미안해. 그 강원이 마중 나가준다고. 어? 벌써 한 시간 반 했어? 믿을 수가 없는데? 나 시간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 그냥 뭐 안 했던 것 같은데. 재윤 오빠 조끼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시간이 금방 간다.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학교 다닐 때 시간이 이렇게 갔었으면 V앱을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한 시간이 이렇게 가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참 신기해. 네 시간 순서 이제 케이크 먹었으니까 잠깐 케이크 빼고 우리 가까이서 볼까? 잠깐 빼고 판타지 좀 가까이서 우리 얼굴 좀 봐. 우리 너무 못 봤어. 맞죠? 너무 못 봤어. 다원이가 준 원슈즈로 옆에 살짝 빼놓고 그러고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잠깐만요 여러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거의 다 교체됐거든요. 자 오케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아 여기야 여기네. 저희 연습실이에요. 연습실. 아, 저 오늘 판타지들이 너무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팔에? 팔에 뭐 안 묻었는데? 오늘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한테 못 잊을 시간입니다. 매년 매년 이 날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잉크가 어제 그 저는 시리즈 했는데 잉크가 쉽게 안 지워지더라고. 이게 이렇게 살짝 살짝 남아. 얼굴에? 얼굴에 뭐 묻었나? 얼굴에 뭐 안 묻었을 텐데. 내년에도 이렇게 또 재밌게 한번 보내봐요, 여러분.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잘생김 잘생김.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더 잘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도 슬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SF9도 사랑하고 판타지도 사랑하고 다 좋아요. 시간 진짜 빠르긴 하다. 정말 여러분, 이제 생일이 2시간? 이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행복하게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 아쉽죠. 정말 아쉽죠. 진짜 끄기 싫긴 하다. 진짜 진짜 끄기 싫긴 하네요, 여러분.
오케이 오늘도 그럼 딱 30분 되면 끌게요 여러분. 지금 30분이네. 어때 여러분? 지금 계속 도돌이 편데. 갈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판타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생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게요 여러분. 이제 진짜 안 돌아오겠지 이 시간은. 이제 안 돌아오겠지 이 행복한 이 시간. 갈게요 여러분. 빠이. 기록 그래 기록 되니까 안녕.